안녕하세요. 규리의 플랫폼 백사 채널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팀원의 입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텐데요. 프로젝트 진행에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앱 중, 콜라보레이티브 테스트 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이와 함께 팀장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중간 체크하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업무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 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 앱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추가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 및 프로젝트를 통해 할당받은 업무를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진행 및 관리할 수 있는 태스크 중심 관리 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작업 생성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업무나 협업해야 하는 업무 등을 추가하여 진행 및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기능들을 살펴보자면, 보기 기준을 통해 원하는 뷰로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는 진행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어 업무 진행 중 완료 단계로 업무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체 태스크의 진행이 어느 단계인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숙도 단계로 설정하게 되면 업무 진행 상태별 분류보다 더 구체화하여 볼 수가 있는데요. 즉, 하나의 업무 진행 상태에서도 사전 준비 단계와 준비 완료, 작업 중 상태로 상세하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료 예정일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지연되는 업무를 포함하여 언제 업무가 완료될 예정인지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소유 설정은 자신이 직접 추가한 업무 리스트를 볼수 있는 설정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지정한 업무 관리를 할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할당된 설정은 프로젝트 진행 및 협업에 있어서 자신에게 할당된 업무들을 필터링해서 볼수 있는 설정입니다. 이 외에도 프로젝트별로 필터링해서 볼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시스코터 프로 검색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 업무들만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저에게 할당된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우선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 앱에서 저에게 할당된 업무 중 우선순위를 체크해 볼 텐데요. 현재 케이스 구조 해석 업무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기 때문에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쿠터에 관심 있는 파트에 대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 제가 원하는 여러 개의 파트 또는 전체 어셈블리에 대하여 선형 정적 해석부터 비선형 동적 해석까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조 해석을 완료했고, 이제 산출물과 함께 완료 단계로 넘겨 업무를 마무리합니다. 현재 프로젝트 플래닝 앱의 예약 탭에 들어가 보니 케이스 구조 해석 업무가 완료가 되어 간트 차트가 회색임을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간트 차트에서 바로 더블 클릭하여 산출물을 확인하거나 작업란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모든 첨부 및 산출물 자료들이 있는 컨텐츠 탭에서 산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연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앱 연결을 통해 체크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앱을 구성하여 결과물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하중에 의한 변이와 발생하는 응력 역시 이와 같이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해석 결과물은 잘 나왔네요. 해석 결과물에 보고서도 함께 필요하기 때문에 작업 탭에서 다시 코멘트와 함께 진행 단계로 넘기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타일 형태뿐만 아니라 테이블 형태로도 볼수 있는데요. 테이블 형태에서는 다음과 같이 해당 컨텐츠가 참고 첨부 자료인지 실제 산출물인지 확인할 수 있고, 작업 종류 및 담당자도 한눈에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여 동일하게 연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약 탭에서 전체 업무 진행 상황을 한눈에 체크하고 프로젝트 관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원의 입장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 및 관리할 수 있는 태스크 중심 관리의 콜라보레이티브 태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팀장의 입장에서 프로젝트 플래닝 앱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도 해보았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 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지연을 막고, 산출물을 통합 관리하고, 효율적 리소스 관리 등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